함께 리테일 마케팅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조건 매출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일단 매장 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아디다스가 뉴욕에 새롭게 오픈했던 스테디움 컨셉의 스토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매장이 단순한 제품을 진열하고 파는 곳이 아니라 정말로 브랜드에 대한 메시지와 어떤 스피릿 그리고 어떤 제품에 아주 특별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왜 아디다스하고 나이키는 이러한 대도시에 집중을 하는가? 자, 여러분 이제 모든 것은 옴니채널로 연결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갈수록 앞으로 모바일 폰을 통해서 온라인 거래를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해외 관광객들의 유입량도 늘어나는 이 대도시가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 대도시에서 매장은 아무리 옴니채널 시대라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